뭐 손으로 하는 걸로 먹고 사시는데? 예. 10월이죠. 아, 태어난 시 모르시죠? 그냥 초등학교 때라는 것 같은데. 야. 직업을 잘 선택하셨네. 만족하세요? 그냥 애 데리고 힘들죠, 뭐. 사장님 직업 잘 선택하셨다. 이런 집 다녀보셨어요? 예? 아니요, 한 번. 한 번? 예. 7이면 뒷, 너무 그때 힘들어서, 예. 예. 그때 왜 힘드셨어요? 뭐, 여자 문제, 애들, 돈, 뭐, 애들 키우냐고 힘드니까 그래. 저기 뭐야, 사장님은 뭐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사장님은 저기 뭐야, 태어나기를 조상 해원을 시켜야 되는 목적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알고 계셨죠? 하고 계세요? 하셨어요? 그래서 왜 못하셨어요? 이게 제가 애들 둘 데리고 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시간이 뭐. 시간하고 상관없는데. 그래야 사장님은 그래야 되는데.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네. 사장님 꿈 같은 건 어떠세요? 잘 먹게 많이는 안 꾸는데? 기억나는 꿈 말씀해 저거는 보세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사장님 심리 상태가 예. 밝지는 않으신데요. 예. 왜 밝지 않아? 우울증하고 아니 왜 남자들도 합병이 올수 있구나. 합병도 오셨고 왜 대인관계를 멀리하세요? 그렇죠. 제가 애들 둘을 혼자 기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네. 아무래도 애들한테 접어야 되니까 일부러 멀리 하는 거지. 지금 사장님은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 맞죠? 그래서 마음의 병이 심해요. 얼굴에서도 나타나지만 마음은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아이들은 지금 많이 컸잖아요. 손안 가잖아요. 이제 컸죠, 다. 이제는 사장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좀 나오세요. 대인기피증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인들하고 약속도 잡고 놀러도 다니고 동호회 같은 것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야 병이 나요.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왜 사나 싶잖아요. 그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 키우는 거에 정신없어서 키웠는데 지금 공허하잖아요, 삶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우선 와이프하고 이제 이혼을 안 해줘서 1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재결합을 안 해준다고 이혼 서류도 안 해주고, 왜요? 뭐 원수 줬어요? 아니 중간중간에 한 달에 딱또안 해준다 이래. 애들 때문에 안 해주겠대요. 그럼 뭐 재결합이 될 건지도 모르겠고. 재결합 안 하실 건데? 그러니까. 본인도 재결합 크게 원하지 않잖아. 예. 근데 뭐 본인도 원하지 않으면서 뭐 재결합 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자꾸 이혼도 안 해주고. 이혼을 안 해주는 정확한 이유는 뭔데? 애들 우선이래요. 애들이 나중에 뭐 이혼했다 그럼 뭐. 그건 핑계입니다. 예. 남 주긴 아까운 거지. 그뭐꼭 이혼을 해야 되나요? 사장님 재혼하시려고? 지금 아니요. 재혼 상대도 없잖아. 예. 그리고 이제 주위에 또 만났던 사람이 또뭐 점집을 갔는데, 신강물이 있어서 갔는데, 또 근무를 갔나 봐요. 거기 안 다니다가. 근데 또그 애, 뭐 애동 그 사람이랑 뭐 눌러준다고 어떻게든 또 바람이 났나 봐요. 누가? 저전 여자 지금 여자친구가? 예, 잠깐, 예, 1년. 사장님, 예. 그 여자만 가물이 아니라 사장님도 가물이에요. 그렇죠. 그쵸? 알죠? 예. 예.
그래도 사장님은 내가 그래서 직업 선택을 참 잘하셨다고 얘기하신 거야. 그래도 이렇게 직업 때문에 품고 가시는데, 글쎄요, 직업 때문에 다 품어질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꿈 같은 거 꾸시는 걸 여쭤본 거예요. 근데 꿈은 뭐 그렇게 꾸는 게 많이 없어요, 지금. 늦게 발동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해. 그 외에 뭐 별다른 건 없죠? 뭐 알고 계시는 얘기니까 뭐 그냥 덤덤하시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힘들었죠. 금전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아주 힘든 상황은 아니잖아. 예. 자리도 잡았다 하고. 여자친구 만드세요. 쉽지가 않네. 아, 왜 인물도 좋으신데? 아, 그게 안 돼요. 말씀도 잘하실 것 같아. 근데 너무 대인관계라 그런 거뭐 술도 잘안 하고 애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술을 아예 못 하시는 건 아니잖아. 예, 조금씩은 먹죠. 그냥 동호회 같은 데 한번 활동해 보세요. 꼭술 먹어야 대인관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호회 같은 데 활동하다 보면 또 괜찮은 사람은 지켜봐야 돼요. 바로 만나지 마시고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심리 상태로 여자가 달라붙으면 금방 넘어갈 뿐이야.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심사숙고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안 좋아지니까. 자꾸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좋아져야지. 사람 참 미남이네. 아이고, 참. 파란만장. 터 잡기까지는 좀 힘들었어요. 엄마 성씨는 어떻게 되세요? 지? 지역할 때 지. 충주지씨인가 봐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신데. 충주지씨. 본인이 장남이에요? 아니요, 막내. 아니죠. 막내 기축씨니까 막내 기축이죠. 아이고, 참. 여자는 들어오겠는데. 들어온다니까 좋아요? 아니요, 좋지.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데, 요즘 여자들이. 여자가 무서워요? 남자가 더 무서워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자가 더 무섭지, 요즘에. 옛날에는 여자가 무서웠는데 요즘 남자가 무서워요. 아,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저기 뭐야. 뼈좀 조심하세요, 뼈. 그러니까 우습게 적어 댔는데 발목 삐고 그럴 경우 생겨요. 손은 어떠세요, 지금? 예? 손. 손은 뭐 괜찮죠. 팔, 일하는 팔. 건 때문에 그렇죠, 뭐. 팔도 괜찮아요? 예, 이렇게 많이 아픈 건 없죠. 팔이 아파올 것 같은데. 팔에 힘이 이렇게 없지, 내가? 54살. 지금. 54살. 사장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4살, 34살, 44살. 이때 사장님 많은 변동이 있었을 건데. 그렇죠. 그쵸? 좋은 변동도 있고 나쁜 변동도 있고 했었을 거예요. 사장님 참 생각이 많으신 분이네. 아주 뭐 집을 뭐한 수천 채를 짓고 뿌끼고 하시네. 예? 아유, 그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까 내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들이 그걸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집을 왜 이렇게 지었다 팔아? 팔으면 돈이라도 생기지. 아주 뭉기네, 뭉겨. 집안에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있죠? 아니요, 없는 것 같은데. 있던데. 지시네도 있고. 그쪽은 모르겠어요, 엄마 쪽은. 저기, 할머니 있죠, 할머니. 할머니가 좀 강하셨네, 그쪽으로는. 이런 쪽으로. 숨어서 하신 것 같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숨어서 하셨네. 야, 이 본인은 그 지금 그 애들 엄마하고 다시 못 합쳐요. 미련 있으면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거뭐 궁금하신 거 없어요? 예, 그런 건 특별한 건 없고요. 특별한 거 없는데 왜 신청했어? 제가 본게 없잖아, 지금. 아니죠, 지금 마음이 힘드니까. 아, 심리적인 거? 네. 그러니까 친구를 만드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 창사람 우울증에 합병은 또왜 생겼다고? 와이프하고 관계해서 합병이 생겼나? 그렇죠. 그때에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 친구. 우울증에 화합병에 대인 기피증에 사람 만나는 게 싫어. 조용한 게 좋아. 그러면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게 마음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현대학적으로는 정신질환이라는 얘기야. 현대의학으로는. 이게 우리네 같은 팔자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고치라고요. 우리네 같은 이 길을 가고 싶으세요? 뭐 우리네 길간뭐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장님도 바람은 불기 시작합니다. 예, 몸수 무너지십니다. 알고 가세요. 예. 그 마음에 이것만 일단 내려놓으세요. 잘 예. 알겠습니다. 동호회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동호회.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네.